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프로야구 관중 입장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0%만 입장이 가능하다 보니 입장권 예매 경쟁률도 치열하다고 하지요. 일부 구장에서는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아서 우려도 나옵니다만 그래도 야구 팬들에겐 설레인 일주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현재 프로야구 1위 팀은 NC 다이노스고요. 꼴찌 팀은 올해도 한화 이글스입니다.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2할 승률대 프로야구 연패 기록을 다시 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만 한화 팬들의 응원만큼은 우승 구단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관중 입장이 허용되지 않을 땐 보문산에 올라 깃발을 흔들면서까지 뜨거운 응원을 보낸 바 있죠. 바로 그 보문산 깃발 응원의 주인공 박창숙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창숙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보문산 전망대 깃발 응원의 주인공이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는 관중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인데, 그 산에까지 올라가서 깃발을 흔들면서 하나를 응원하셨네요. 네, 근데 그때는 예. 뭐, 하나 이글스가 뭐, 몇 년 동안 하위권에서 만들어졌지만, 18년 때 뭐, 가려고도 했었는데, 올해는 올해 유난히 너무, 그러니까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갖고, 예. 팬들로서 이게, 팬들은 이제, 이제 피감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직관을 못하니까 예. 멀리서라도 좀 응원을 하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멀리서라도 선수들한테 이런 응원 메시지를 좀 보내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몇 명 팬들하고 이제 올라가고 이제 응원한 겁니다. 예, 저도 응원하는 팀이 예, 약팀으로 쭉 분류됐던 팀인데 어딘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연패에 빠졌던 적도 있었어요. 이번 하나처럼 네. 네. 그랬을 때는 저는 오히려 야구가 아예 보기가 싫어지던데 어떻게 더 응원하실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 이글스 팬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매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꾸준하게 응원을 한다 뭐 그런 걸 해갖고 이제 그러니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뜻을 못 버리는 팬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팬들을 해갖고 저희도 이제 합심을 해갖고 이렇게 응원 문화를 만든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응원 문화를 만들었다. 보통은 뭐 감독 나오라 그러고 뭐 버스 구단 버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항의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하시고. 아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진짜 보면은 뭐 80년대 90년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 신세대들은 그렇게 안 해요. 뭐 표현을 예전에는 표현을 몸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마음속으로 하면서 내추럴 하는데도 요즘에는 SNS도 많이 하잖아요. 예. SNS도 많이 했는데 저도 오히려 이제 팬들이지만 이렇게 저희도 이제 하나였을 때 뭐 비난도 많이 해요. 예. 비난을 해봤자 어차피 비난을 해봤지만 어차피 하나 팬들 생각하는 저희 팬이자 그러니까 선수들이잖아요. 비난을 예. 해봤자 어차피 그 사람들도 뭐 안 좋게 볼 수 있지만 팬들한테도 다른 구단 사람들도 저희가 뭐 바보라고 했지만 이런 팬들 못 버리는 게 하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문산 올라갔을 때 하나가 연패를 끊었습니까? 저희 제가 올해 뭐 직관 못할 때 계속 개막전 하면서 이제 개막전 때 뭐 직관 못하니까 보문산 올라가고 그날부터 계속 시작한 거죠 이제. 예, 예. 올라가고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뭐 안 보일 수 있지만 뭐 모르겠어요. 중계에서 이렇게 보여줘서 이제 중계에서 보면서 이제 팬들은 자기들은 이제 시간을 못하니까 직관도 못하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들한테 멀리서라도 응원을 하고 싶어갖고 메시지를 큰 소리를 내면서 하고 싶었어요. 예, 최근에 예, 최근 18연패를 끊고 다시 연패에 빠졌다가 최근에 또 연패를 끊었는데 특히 네. 29일 삼성전이 역대 경기였습니다. 7점 차 경기를 뒤집었어요. 네, 저도 원래 그날 직관을 가고 싶었는데 예. 저는 대전이 이제 집이니까 예. 원정을 가야 하잖아요. 예. 이제 저도 원정을 많이 다녀요. 뭐 직관, 그러니까 티관도 그렇지만 직관을 갖고 선수들한테 응원하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비난 시간이 있어서 못 갔지만 그날 티관을 하면서 그 강민호 선수가 말로 놓친 순간 진짜 TV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보는데 이제 잠깐 다른 방송을 틀다가 이제 방송 중계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
이제 문자가 계속 와요. 예. 그 선수들이 그 점수내는 거 보니까 어 이날 저 그런 뭐 그런 건 그러니까 하나 팬들은 역전한다 뭐 이렇게 승리한다 생각 안 하고 이런 재밌는 게임을 원하는 거죠. 하나 팬들 승패 상관없이. 그러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팀 팬들이 하나 팬들 가리켜 보살 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간 희화하기도 한데 기분 나쁘진 않으세요? 뭐 저도 매스컴에서 그렇게 얘기는 많이 했지만 보살피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속 꾸준히 응원한다. 항상 뭐 못하는 팀은 뭐 다른 사람들이 강팀으로 갈아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못하니까 강팀으로 이제 팬 전환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아있는 팬들이 보살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살피라는 게 다른 구단 사람들이 이제 별명을 지어준 거지.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보살피이다. 우리는 하나 아니 그러니까 안 버린다는 건 정답이지만 그러니까 꾸준히 응원하니까 사람들이 그 우리 이제 저희한테 와 이 사람들은 하위권에 맨날 돼 있지만 응원을 열심히 한다. 진짜 뭐 10점 차이로 지고 있지만 한 점이나 넣으면 되게 기분 좋게 뭐 나는 행복성으로서 부르면서 응원을 하잖아요. 뭐 중계에서도 항상 그렇게 틀어주지만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살 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박창수 씨는 언제부터 하나 팬이었습니까? 대전이 고향이면 쭉 팬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는 뭐 중학 원래는 초등학교나 뭐 어렸을 때는 야구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지만 예. 중학교 때 다니면서 중학교가 충남중학교가 야구부가 있어갖고 예. 그때 정미철 이제 지금 구단장이하고 송기노 코치님이 있을 때 예. 그때부터 야구를 좋아하면서 아하. 그때 이제 학교가 이제 야구부가 있으니까 이제 관람도 많이 했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에게서 그러면 하나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거의 하나가 창단할 때부터 팬이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전에 두산 OBB에서 있지만 그때는 뭐 어른들이 했고 저희는 그때는 시절은 모르죠 이제 예. 얘기만 들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성적이 계속 좋지 않아요. 그런데 뭐 김인식, 네. 김웅룡, 김성근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들이 부임했으면 차례로 부임했습니다만 계속 성적이 좋지 않은데 네. 언제쯤 반등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한해에서 역대 감독님들 이렇게 명작품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성적을 못 내는 거는 뭐 감독 탓일도 있잖아요. 예. 뭐 어쨌든 프로야구는 감독 탓일 수 있지만 이게 선수들도 마인드가 좀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감독님들, 고참님들 이렇게 명작에도 오셨으면 이제 선수들이 좀 열심히 하는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선수들이 아직까지 이런 기량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하나 팬들 같은 경우는 저희 팬들 같은 경우는 선수들은 두터워요. 잘하는 선수도 많고 이렇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 이거를 자기 허분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예. 뭐 보면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재밌게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올 시즌 희망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탈골주입니까? 뭐 지금 뭐 초반에 18연패 하면서 사람들 팬들은 그렇죠. 올해는 어차피 올해도 뭐 어떻게 보면 걸렀다 이렇게 그러니까 타이권으로 맨날 제가 오늘 그렇게 하는데 지금 최인호 감독이 대행 오시면서 뭐 젊은 선수도 있잖아요. 매년 예. 젊은 선수 리빌딩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했지만 리빌딩이 솔직히 안 됐어요. 예. 선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최인호 감독이 오면서 젊은 선수도 와갖고 이제 올해는 뭐 타자들도 있지만 투수들이 좀 올해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하는 의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독님들이 지켜봐 주시니까 옆에 사람들도 하고 싶은 그 자기 내적으로서 자기가 파이팅이 있으니까 좀 경기력은 올해 뭐 이렇게 못보겠지만 내후년에서 갖고 좀 이제 강팀으로 변할 수 있는 올해는 어쨌든 지켜보고 내년 내후년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잠실 경기 보러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하던데 네. 최근에 그 사직 야구장에서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우려가 큽니다. 직접 경기장 다녀보니까 잘 지켜진 것 같습니까? 거리 두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 경기는 제가 보지만 다른 구단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스컴을 많이 보잖아요. 예. 네, 그 매스컴 보면서 이거는 팬들로서 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정부 방침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지금 했는데 팬들도 생각하고 뭐 응원 이게 구단에서 이렇게 방침이 내려오면은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팬들도 이렇게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일부 팬들이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비난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예. 근데 같은 팬으로서는 좀 지킬 거는 좀 지키면서 지금 나중엔 뭐 코로나 종식되면 그때 또 이제 활발하게 또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화 이글스 팬 박창숙 씨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일까요? 한국 스포츠 경제 정진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악의 꽃이 파격적인 소재와 연출로 첫 방송부터 화제라고 하는데 네. 이준기 문천 씨가 나오는 드라마입니까? 네, 맞아요. 두 분이 부부로 나오는 드라마인데 안 보셨나 보다. 예. 그죠? 이게 굉장히 사랑하고 인코 부부인데 갑자기 아내가 형사예요. 근데 형사? 네, 형사. 근데 남편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증거는 없고? 네, 그렇죠. 예, 재밌겠네요. 예. 네. 저는 나의 아저씨 이후로 아직 드라마를 못 보고 있습니다. 다른 드라마를. 아, 너무 좋아서요, 그 작품이? 아니요, 시간이 없었어요. 아, 시간이 없었어요. 그것도 몰아보게 했거든요. 예, 나중에 정말 괜찮은 거 있으면 다시 몰아보려고. 아, 네. 좀 요새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에 많이 몰아보기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요즘. 예. 이준기 문채원 씨의 키스신도 화제가 됐어요. 네, 두 분 첫 등장신이 키스신이었는데 이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돈독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려고 한 건지 되게 예쁘게 편집이 됐는데 네. 이제 시청자들은 어떤 부부가 저렇게 키스하냐 또 이런 반응이 있어서 그런 반응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들도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예. 근데 이준기 아역 역할을 맡은 박현준 군 인터뷰하셨다고요? 네, 이 박현준 씨가 가수 박강성 씨 아들인데요. 아, 그래요? 네. 오. 정극 데뷔작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악의 꽃이. 예. 그래서 그만큼 신인이니까 아무래도 좀 긴장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기 씨가 그렇게 잘해준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잘해준대요? 인사도 무슨 만날 때마다 하냐, 편하게 해라 이러면서 어깨도 토닥여주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이제 자청하면서 굉장히 신인들에게도 좀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게 드라마의 첫 도전인데. 그렇죠. 아역이라고 하지만 보니까는 나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실제로는 나이가 좀 있고 이 아역도 완전 뭐 애기 이런 아이가 아니라 실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나이대의 아이예요. 그래서 10대 역할을 했군요. 그렇죠. 10대 뭐 중후반.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첫 도전이라고 하니까 연기 도전. 앞으로 네. 지켜보고요. 자, 최근 SNS상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SNS 논란으로 끝난 게 아니고 기자들이 기사를 써서 또 퍼졌던데. 네. 개그맨 남인석 씨가 동료인 김구라 씨를 공개적으로 저격했습니다, SNS에서. 네, 맞습니다. 수요일이죠. 29일에 이제 김구라 씨의 라디오스타 진행 스타일을 얘기를 하면서 초대 손님 발언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등 돌리고 인상 쓰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게스트는 시청자 눈치를 봐야 되는데 김구라 씨의 눈치를 본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저격글을 이제 올려서 논란이 됐었죠. 근데 라디오스타는 그 재미로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견도 되게 많아요. 예. 이건 캐릭터로 봐줘야 되는 예.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남인석 씨가 아 내가 사연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바로 추가 글을 올렸는데 이제 후배들이 그 라디오스타 나갔다가 약간 자존감에 떨어지는 그런 상처를 입고 자기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었다. 그걸 자기가 보고 한 2년 동안 생각해서 올린 글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또 그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제가 궁금한 거 다 대답했군요. 네, 아주 예. 날카로우시네요, 예, 진짜. 예. 예. 왜 굳이 이제 이거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판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게 원래 나는 김구라라는 사람이랑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방송이라는 어떤 공적 매체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구라 씨 쪽 반응은 없어요?
소속사 측은 없고요. 몇 시간 전에 이제 라디오스타 측에서 입장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로 봐줬으면 좋겠고 방송에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다. 실제로 이 라디오스타에 나오는 게스트들 중에서 개그맨 게스트들은 대부분 이제 김구라 씨가 추천을 한 게스트들이 많다. 그만큼 후배들을 굉장히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김구라 씨 본인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네. 안 내놓을 것 같죠? 네, 예, 저도 그렇게 보이네요. 네. 좀 더 지켜보죠. 네. 예. 골프장 갑질 논란을 받은 배우 박수인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이게 실검에도 막 등장했더라고요. 박수인 이름. 그래서 왜 등장했나 네. 봤는데 골프장에서 갑질을 했다. 일단 어떤 갑질을 했다고 하는 겁니까? 제 캐디한테 소리를 지르고 캐디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업장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 여기 골프장 쓰레기 같다 여기 캐디들 개판이다 뭐 이런 리뷰를 올렸다는 뭐 그런 논란이 있었죠. 예. 네. 캐디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박수인 씨는 기자회견 열기 전에는 어떤 입장을 내놨었어요? 자기는 억울하다. 자기는 갑질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주장이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억울하다라고 해서 풀릴만한 오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열고 나서 오히려 내가 캐디로부터 몰상식한 발언을 들었고 내가 모멸감을 느꼈고 캐디가 자기를 오히려 무시했다. 근데 내가 나이가 데려간 사람들 입장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화도 못 냈다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더라고요. 네. 오히려 골프장과 캐디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네요. 박수인 씨가. 네 맞습니다. 자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있었습니까? 네 일단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뭔가 손해배상까지 이제 그리고 손해배상이랑 형사고소까지 고려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소속사 없이 혼자 활동하고 있었는데 또 하필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는 기획사가 있었대요. 그리고 광고 계약도 체결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논란으로 이미지가 너무 훼손이 돼서 모두 보류됐다고 그래서 이 금전적 손해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아야겠다. 사과를 안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갑질한 적 없다.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 주요 내용은 그거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관련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도 대응할 방침이다. 네,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제 중재 신청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것도 시정이 안 되면 어떤 손해배상까지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연애할 거요 코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코너에 등장하는 분들은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군지. 아, 셀럽이신데도. 잘 모르겠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네, 제가 나이 같은 거겠죠? 아니면 TV 볼 시간이 너무 없나? 예, 좀 근데 바쁜 게 좋은 거니까요. 네, 네.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예계에서 몰래카메라 논란이 또 발생했다. 이거 어떤 말입니까? 네, 불과 21일에 이제 개그맨이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했던 개그맨 재판 넘겨졌는데 예. 또 얼마 됐다고 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던 황경석 씨가 성관계 영상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했다. 네. 이거네요. 지금 혐의가 크게 두 개인데요. 예. 첫 번째는 말씀하신 그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유포한 건데 황경석 씨 본인은 난 유포 안 했고 클라우드에만 올렸는데 누가 해킹했다. 나 해킹 피해자다. 이렇게 그 부분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경찰이 그러면 수사를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찍는 것도 문제지만 유포하는 건 더 큰 문제니까. 네, 맞습니다. 피해자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황경석 씨가 사실 합의 요청을 했는데 합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검찰 기소 내용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나운서 박지훈 씨 가족이 음주운전 피해를 입었네요. 네, 27일에 박지훈 씨 가족들이 탄 차량이 역주행하던 2.5톤 화물차랑 정면 충돌을 했는데요. 당시 화물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했다. 그런데 네. 다행스럽게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인데 그 사진도 나왔는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차량이 크게 파손이 됐어요. 예. 거의 보닛이 종이전처럼 구겨졌는데 다행히도 그 가족들은 좀 경상이고 박지훈 씨랑
그 남편인 최동석 씨 같은 경우에는 목이랑 손목에 좀 부상을 입어서 이제 서울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면서 계속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박지윤 씨 가족이 탄 자동차가 네. 의외로 홍보 효과를 누리더라고요. 안전하다고. 네, 맞습니다. 저도 약간 이걸로 바꿔야 됐나 이런 생각이. 예, 비싸던데요? 예, 벌어야죠. 랩해서? 네, 예. 도와주세요. 앨범 언제 나와요? 지금 한 뭐 10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연습하고 있습니까, 랩? 예, 요즘 탑라인 쓰고 있어요. 그 뭐예요? 이제 기본 그 멜로디가 나오고 예. 그 위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맛을 살려주는 노래 예. 그 라인을 좀 넣어야 되는데 그걸 좀 짜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안 되시나 본. 기대가 안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랩으로 대박 나시기 바라고요. 네. 배우 황석정 씨가 머슬킨 대회에 나갔네요. 네, 그 26일 날 이제 대회에 출전을 했어요. 여자가 이제 스포츠 모델, 비키니, 핏 모델 이렇게 세 종목이 있었는데 황석정 씨는 비키니랑 핏 모델 이 두 부문을 참가를 했습니다. 뒤늦게 그러면 이 헬스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대회 참가 과정이 다 오픈됐었나요? 네, 그 양치성 관장이 사장님 기는 당나귀라는 예능 예, 예, 출연하고 있는데 거기서 황석정 씨가 운동하고 있는 게 공개가 되면서 그때부터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인바디가 공개가 됐는데 체지방률이 4.1%인 거예요. 체지방량이 2.1kg고 그래서 평생 헬스를 안 하던 50대 여성이 이렇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좋은 몸을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예. 결과는 어땠습니까? 입상에는 실패를 했고요. 사진 보셨나요, 혹시? 못 봤습니다. 근데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제가 50대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왜 입상에 실패했을까요? 더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는 모양이죠? 그랬겠죠. 예, 네. 예. 근데 동료 스타들도 대회에 참석해서 응원도 해줬어요. 네, 홍석천 씨, 뭐 개그맨 김지우 씨, 가수 슬리피 씨 등 많은 동료들이 현장에 와서 응원했고, 그리고 슬리피 씨는 이제 황석정 씨 운동한 체육관에서 운동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트로트 끼얹기로 비판받고 있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사실 아빠인 스타들이 육아를 하는 과정을 담은 예능인데 예.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박현빈 씨가 아이들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겠다 예. 해서 이제 트롯 소년단 특집을 진행한 거예요. 이제 아이들에게 예. 트로트를 가르쳐 주고 뭐 이런. 근데 여기에 이제 뭐 김수찬 씨, 노지윤 씨 뭐 이런 트로트 가수들도 출연하고 송가인 씨가 자기 조카들을 데리고 출연을 해서 그 티칭을 하는 장면이 노출이 되면서 너무 이거 트로트 열풍을 편승하기 위해서 기획 의도를 훼손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상파 종편 방송의 가장 나쁜 점입니다, 이게.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작물을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PD도 뽑고 작가도 뽑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방송국에서 아이템 하나 떴다가 무르르 다 따라합니다. 그냥 그쵸. 복사 뺏기기잖아요. 너무 반전이... 과거에는 일본 방송 그대로 뺏겼었고 맞습니다. 최근엔 타 방송 거. 육아 방송 유행이면 다 육아. 맞습니다. 뭐 개인 방송이면 다 개인 방송. 또 최근에 뭐 집구하기 인테리어 이런 게 유행하면 또 다 따라하고. 네. 이제는 트로트가 한번 대세다 그러니까 또 각 방송마다 트로트 방송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네. 질린다 이런 반응도 사실 나오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그것 때문에. 네. 참 답답. 저도 크리에이터 중에 한 명입니다만 네. 답답하네요. 저는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너무 다양해지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죠. 예, 앞으로는 많이 없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근데 이게 트로트 끼얹기도 끼얹기지만 그전에는 잦은 엄마 출연, 연예인 이모 삼촌 출연 이런 걸로 지적받기도 했었어요. 네, 맞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빠들 육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엄마가 너무 나온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연예인 지인들 출연해가지고 이모 특집, 삼촌 특집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슈퍼맨 돌아왔다가 초심을 잃은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최근에 트로트 대세 네. 뭐 각 방송사마다 하나씩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로트를 주제로 해서 뭐 서바이벌 게임도 하는 것 같고 방송과 트로트 열풍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일단 아직 첫방이 안 된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MBC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트로트 민족을, 아, 10월부터, 네, 방영을 하고, KBS는 11월부터 트롯 전국체전 방송하고요. 그리고 TV조선의 미스트롯2도 12월에 첫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하반기가 트로트 열풍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판가름하는 분기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저도 봅니다. 틀어놓고 보면 재밌더라고요. 저도 보긴 하는데, 네. 이게 지상파 방송은 이 전파는 국민의 것이고. 맞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쏴주는 거지 않습니까?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채널이 그쵸. 몇 개 없기 때문에, 지상파는. 그리고 요즘 대대 케이블로 다 묶여 있어가지고, 케이블이나 종편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개인 방송은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듣고 싶은 사람은 듣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방송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자님 지금 입고 있는 티가 롯데 자이언츠 티네요? 예. 선수가 그래 포수가 그려져 있네. 예, 김준태 포수. 김준태 네. 포수. 예. 예. 그거 입고 있어요. 제가 롯데 자이언츠 팬이어가지고 입고 나왔는데 이 방송 전에 좀 신랄하게. 아니 저 롯데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거리두기를 아, 거리두기? 지키지 않았다 해서 예, 예. 예, 좀 부끄럽습니다. 예. 그 야구장 관중 관람 허용되고 직관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되게 이 거리두기 유감인데 거리두기 잘 지키고 더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제가 티켓팅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계속 실패 중이어서. 아, 지금 실패 중이에요? 예. 아, 10%밖에 안 되니까? 네네네. 그래요. 네. 꼭 직관하시기를 바라면서.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연애할 거는 이 정도로 하죠. 지금까지 한국 스포츠 경제 정진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